파란기랑 네. 그리고 성욕이랑 네. 연관을 좀 지을 수가 있나요? 그건 연관이 돼요. 아, 그래요? 안 되지는 않아요. 성향들이 타고난 사람들이 솔직히 좀 많은 부분이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렇게 점사를 보잖아요. 네네. 보면 유난히 남자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 유난히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분위기를 좋아하고 네. 이제 그게 끼가 많은 거라고 하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일을 하거나 중생을 보면 한량기가 많은 집이 있어요. 네. 유난히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 네. 그다음에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 네. 술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네. 분들은 네. 습성이 그런 거예요? 습성이 그렇지는 않아요. 아. 이제 가정이 있잖아요. 부부 간에 네. 이제 여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따뜻하게 못 받아주는 경우 좀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주거나 좀 남자 같은 여자들도 있잖아요. 네, 네, 네. 왜 좀 받아도 나 정말 품에 안고로 해도 싫어 싫어. 왜 살다 보면 왜 그렇잖아요. 애들 키우기도 바쁘고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안아주고 싶고 보담아주고 싶지는 않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남자들이 바깥으로 도는 경우가 있고 또 여자도 마찬가지로 남자가 독불장군처럼 자기를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여자는 다른 거 없어요. 말 한마디거든요. 근데 그 말을 못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고프니까 어디서 찾겠어요? 바깥에 나가서 사랑을 찾다 보니 이제 바람을 피우게 되고 그러면서 남자분들은 이제 바람을 피우면 솔직히 여자한테 치우쳐서 이제 이혼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드물어요. 가정을 지키면서 여자를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아, 남자분들이요? 네. 근데 여자들은 또 아니에요. 이제 지키려는 성향도 있어요. 네. 성향도 있는데 사랑을 이렇게 많이 못 받았어요, 신랑한테. 네.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사랑해요. 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빠지게 돼 있거든요. 여자들은 네. 이제 올인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솔직히. 그런 부분이다 보니 이혼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이게 옛날 같으면 이거는 솔직히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저도 이제 26년 무당대 보다 보니까 고지식한 면이 좀 타파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정말 신랑이 좀 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네. 하면 진짜 보따리 들고 나가고 싶다는 사람을 붙들 방법은 네. 그래 네 좋은 사람 만나서 그냥 마음으로 네. 의지할 사람을 만나라. 아. 이런 부분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 네. 차라리 집을 버리고 가는 것보다 새끼들을 버리고 가는 것보다 네. 차라리 그게 나으니까. 아. 그래 조금 현대식으로 바뀌었어요 어른들이. 네. 네. 이혼이라는 게 네. 참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네. 이혼이 높은지 모르겠어요. 네. 이 손님들 중에서 그 이혼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오시나요? 많아요. 많은데 이제 측은지심으로 네. 이제 신랑이 보면 안 됐으면서도 네. 너무 답답하고 신경질 나니까 헤어지고 싶다. 근데 말로 하시는 분들 이제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아요. 근데 애들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제 보통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애들 때문에 많이 주저를 하셔요. 이제 이혼을 못하고 그냥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젊은 세대는 나를 봐줘야지 새끼들은 두 번째고 나를 위해 주기를 바라다 보니까 이제 이혼하는 일이 솔직히 많죠.